잠깐! 여러분, 일사이프가 댓글 읽기를 해보려고 해요. 평소에 저나 일사이프 팀에 궁금했던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갑니다. 꼭 남겨주세요. 세계적으로 고래 개체수가 너무 줄다 보니 국제적으로 포경은 금지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있는 나라가 몇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일본인데요. 일본이 판매용 고래잡이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고래 고기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때는 소비량이 연간 23만 톤 이상의 정도였대요. 국제적 비판이 이어져서 소비가 줄었지만 그래도 과학 연구를 핑계로 고래잡이를 계속해서 매년 5천 톤가량이 유통되고 있다고 해요. 일본은 지난 총회에서 상업포경 재개 안을 내놨는데 통과되지 않자 탈퇴할 의사를 내비쳐 왔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도 떳떳할 거 없어요. 한국은 여기에 기권표를 던졌었거든요. 포경은 한국 일부 지역에서도 전통이고 문화적 유산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시민단체는 한국에서 고래고기의 전통은 100년 정도고 일제시대의 잔재다라고 비판합니다. 고래의 개체수는 포경금지 이후에야 조금씩 늘고 있다는데요. 이런 고래를 다시 멸종위기종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요즘엔 크리스마스 특선 영화로 해리포터가 단골이라면서요? 해리포터도 좋지만 역시 크리스마스 하면 나홀로 집에가 생각나는데요. 이 나홀로 집에 케빈, 맥컬리 컬킨이 구글 광고에서 예전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영화를 찍을 때는 10살이었는데 지금은 38살! 애프터쉐이브를 바르고 얼굴 따갑다던 케빈인데 다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새 제품을 주문 목록에 남고요. 침대에서 방방 뛰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지 손을 가져다 대기도 합니다. 도둑들이 도착하자 케빈 작전 시작해! 라고 말하는데요. 요즘 기술로 대체된 케빈의 작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진짜 추억 돋는다. 그죠? 요즘 애들도 나홀로 집에는 알겠죠? 모를 수도. 세상 러블리한 배우 레이첼 맥아담스. 근황이 궁금했는데 얼마 전 화보가 선공개됐습니다. 맥아담스는 멋진 포즈로 베르사체 재킷과 불가리 목걸이를 걸치고 있는데 가슴에는 모유 유축기를 달고 있어요. 화보를 공개한 에디터는 모유 소유는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일이고 사람들이 왜 얼굴을 찌푸리거나 심지어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고 썼습니다. 미국에서도 모유 소유 관련 말이 많은데요.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는 의견과 공공장소에서 가슴을 드러낼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대립합니다. 여러 스타들은 자신의 모유 소유 모습을 공개하며 지지하기도 했어요. 올해 열린 수영복 패션쇼에서는 한 모델이 아이에게 수유하면서 워킹이 큰 화제가 됐고요. 우리나라는 모유 수유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예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었는데요. 수유할 공간은 없고 남들은 이상한 눈으로 보고 어두운 구석에서 겨우겨우 했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많죠. 모유 수유하는 거 사실 엄마에게도 아기에게도 힘든 일이잖아요. 더 마음 놓고 할 수 있음 좋겠죠? 여러분 휴일 잘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왜 안 돼?